안녕하세요, 썬코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평화의 광장, 평화의 문 앞에 온 이유는 6월 23일 날 올림픽 데이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코스 답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할 건데요. 코스 답사를 하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든지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Let's go! 오! 자, 경기 당일 여기가 스타트 지역입니다. 여기서 10km 코스와 5km 코스가 진행됩니다. 10km 코스 먼저 출발하고 이후에 5km 건강달리기 코스가 출발하니까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실까요? 자, 스타트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주로가 좀 좁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전하게 서행을 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자, 200m 이후에 좌측으로 코스가 변경이 됩니다. 올림픽 파크텔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언덕이네요. 초반에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 점검을 하면서 워밍업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여기에도 바리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통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원에서 빠져나와서 로드로 진행을 합니다. 당일날은 로드로 진행하시고 오늘 저는 안전을 위해서 좀 인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이 조금 지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좀 편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살짝 내려가는 다운힐입니다. 여기서 곧 우회전을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살짝 속도가 날 텐데 조금씩 자제하시면서 자기만의 속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턴입니다. 역시 보시면은 주로가 좀 좁죠. 조심해서 우회전. 정면을 보시면은 양 내리막입니다. 여기서 무리한 속도로 올리면은 후반에 많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1km 지점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땀도 나고 이제 몸도 좀 풀릴 겁니다. 저도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페이스 운영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코스 첫 번째 유턴입니다. 자, 왼쪽으로 붙여서 가지고 코스를 주행하다가 바로 앞에 30m 지점에서 제가 가리키는 지점에서 다시 유턴을 합니다. 180도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인지를 하고 뛰셔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붙어서 크게 돌아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고, 고. 자, 여기서 90도로 왼쪽으로 좌회전합니다. 바로 언덕이 살짝 있죠. 부드럽게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들어갈게요. 탄성을 살려서. 자,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좌회전. 다시 90도 좌회전. 크게 도세요. 좌우 살피고 부딪히지 않게. 자, 약 내리막. 자,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류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좌우 살펴가면서 또 추월하시는 분들은 미리 왼쪽으로 추월하시되 신호를 주시고 추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한 어필을 시작으로 어필이 시작됩니다. 탄성으로 언덕 올라가 주세요. 자, 1차 관문을 지나서 좀 어려운 코스였죠, 어필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바로 왼쪽에 아마 음수대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많이들 몰리시니까 속도를 낮추셔 가지고 천천히 음수대에서 물을 공급하세요.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약간 어필. 자, 다음은 좌회전합니다. 여기 길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역시 주로 심판들이 있을 테니까 안내대로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약 어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어필이 시작돼서 제 난코스인 업다운이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스 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5km 건강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더 신중하게 레이스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 걷다가 올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 다시 내려가고 자, 올라온 만큼 조금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앞에 또 어필이 있으니까 여기서 속도 너무 내지 마시고 저처럼 제어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자 이제 탄력 좀 살려서 어필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 100m 어필. 자신의 능력에 맞게 90% 페이스로 올라가 주세요. 다시 다운. 코스 중간에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요. 중앙보다는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최단 코스를 타시면 1초라도 기록이 단축되니까 이렇게 레이스를 운영해 보세요. 코스를 잘 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턴을 하겠습니다. 역시 90도 정도 되죠. 부드럽게 코너로 타주시고 다시 오른쪽. 자, 90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속도가 죽지 않게 크게 그리고 좁아집니다. 조심하시고요. 아, 장미가 아주 이쁘게 피었네요. 자, 계속 내리막. 자, 여기서부터 5km 코스는 1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스쿼트를 시작하세요. 자, 10km 코스는 아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뛰어주셔야 됩니다. 자, 코스 잘 타시고 직선. 자, 앞에 보시면 왼쪽에 다리가 하나 보이죠? 다리 건너서 5km 코스는 왼쪽 들어가서 피니시. 10km 코스는 다시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 마지막 5km 레이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턴. 자, 왼쪽으로 턴해서 5km 피니시 라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스쿼트 하세요. 약 250에서 300m. 그동안 아껴둔 힘을 여기서 쏟아주세요. 자, 피니시 라인. 자, 이렇게 저와 같이 5km 코스를 한번 뛰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우리 황현조 선수의 그 피니시 장면 한번 흉내내봤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하고 들어오시면 멋진 인생 사시 될 것 같습니다. 자, 5km 코스 단축 마라톤 코스 수고하셨습니다.